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? 유일하게 인간만이 그 영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에서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야. 현대인들이 현실적인 문제 관련돼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.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야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사나 보다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진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신을 찾게 되는데 인간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은 사실은 우리 곁에 있는 천사가 계속 기도하게끔 자극을 해요. 여러분들은 단지 아, 나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냥 신에게 좀 매달릴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라고 하겠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왜 기도를 하게 천사까지 자극을 하느냐? 왜일까요? 만약에 여러분들 삶이 너무 편안하고 늘 행복했으면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어요?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신을 찾아야만 돼요. 왜?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지성, 물질 지성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.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. 그럼 당연히 그분을 자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. 자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. 자각 없이 무슨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? 여러분들 믿음 없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. 믿음 없이 여러분들 우주로 차원 상승할 수 없어요. 믿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 자각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자각 가운데 절대자를 찾는 그 행위가 기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라는 건 결국엔 아, 이 세상에 뭔가 보이지 않는 절대자가 있어.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유란시아서의 진리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읽었다면, 그래서 배웠다면 아, 그 하나님의 분신이 내 안에도 영으로 내재해 계셔까지 자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도는 바깥으로 나가 있는 내 의식이, 내 현재 의식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 안에서, 내 내면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고 소통이 되는 이제 그 시작이 기도라는 얘기예요. 그럴 때 중요한 게 있어요.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. 하나님의 영은 절대자, 무한자, 영원자예요.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에요. 정말 그 물질적인 한계 의식에 갇혀 있는 인간이에요. 그런 무한자와 가장 지금 이 시작 단계, 거의 동물의 본성을 거의 벗어나기 시작한 이 유한자가 서로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야 돼.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 말도 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도 나에게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.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, 생각이 긍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해요.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상태이거든요.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계세요. 그 부정이라는 거는 0.0001%도 없는 분이에요. 왜? 절대자이니까.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니까. 그 긍정의 의식 안에서, 긍정의 마음 상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. 그러면
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, 부정적인 에너지 계속 내보내야 돼요. 그리고 스스로가 계속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소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